구독 부탁드리며. 자, 현재까지 템세팅은 무기하고 움츠기 아쿠아틱 빼고 다 마무리가 됐고요. 일단 무기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트는 사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거는 31억인가 주고 샀을 겁니다. 현재 시세 한번 봐드릴게요. 마이 스토리 현재 최소 시세에 33억이죠 요정도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. 튕겼다. 왜 타이밍 너무 안 좋네. 다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됐고요. 자, 다음. 고기관이 이페아의 반지 02에 럭 2 올랐나요? 작은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아직 안 맞았고. 이거는 이제 에디셔널 점점 열어보시고 에디도 한번 열어보고 12퍼에 07 이거는 이제 12퍼에 공이 잘 올라있어가지고 잘 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EPI 반지는 이벤트 반지로 바꿀 거고 성배는 6에 40초 MP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MP도 좀 채워주고 거고요. 점프력하고 자 타일런트 벨트 4 5에 20초 그렇습니다. 15%에 에디 럭6에 공사 그 다음에 무기는 아직 못 구했습니다. 무기는 오케이 정팬 도미네이터 72초 이게 아마 30억 31억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보통 한 35억 40억 선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인데 도미는 캐치를 바로 했거든요. 올라온 지 1분 됐나 그때 샀던 것 같군요. 벨트는 얼마 줬습니까? 벨트 먼치의 느낌상 한 25, 30 정도 줬을 것 같은데 아니지 30, 35 정도 35 정도 준 것 같은데 35? 30? 35? 이거 얼마 줬습니까? 25, 30인가? 먼치의 느낌상 30억 정도 때 주고 구매했을 것 같은데. 신발은 이제 12성짜리. 12성짜리 샀었는데, 이거 12성에 가격이 21억이었나? 그렇게 주고 구매했는데. 그렇습니다. 12성에 이 옵션 그대로에 21억 주고 샀었거든요. 20억 줬나? 그렇고 하이는 딱 봐도 한 20 한 2억 25억 사이로 좋겠구만. 그렇고 상의는 20 25억 정도 선에서 25억 선이겠구만. 아쿠아텍 이거 두 개는 바꿀 예정이고 모자는 22억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. 18% 에디트 둘도 있고 추억이 좀 아쉽긴 한데 가격이 괜찮았어요. 18%에다가 이건 제가 안 샀습니다. 저도 모르겠습니다. 잘 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05에 럭이 6 올랐고 15%에 에디 010에 럭십 그리고 이건 아까 샀죠. 30억 주고 샀는데 5에 56 추억에 별이 2개 남았어요. 이거 60억 주고 산 것 같은데 일단은 12, 9, 크리 8%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60억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걸 샀지요. 이거는 가격이 22억. 116초.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요새 물가가 워낙 비싸다니까. 워낙 비싸다 보니까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파사부는, 500에 00 럭을 샀고요. 이건 아마 100억 주고 샀나? 110억 줬나요? 그랬던 것 같습니다. 110억 주고 산 것 같아요. 가격 괜찮지. 그리고 엠블렘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. 아마 이제 뭐 다 마무리 지으면 주스탯은 몇입니까 지금? 150 빼면
1500대면은 아마 다 찍으면은 주스테 한 2만대에 들어가겠다. 코스하고 템 맞추면 2만 한 중반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, 레벨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. 링크 들어가고 유니온 올리고 하면은 아마 2만대 중반까지는 들어가겠다. 그렇습니다. 또 없지요? 2만 단 중반까지는 들어가겠다. 현재 유니온도 없고 링크도 없다 보니까는 보공 방문이나 이런 게 좀 수공이라든지 좀 낮은 편이고, 이게 무기에 들어오면 아마 수공은 먼치의 생각대로라면 한 400만대? 500만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되나? 500만 넘으려나? 어쨌든 그렇습니다.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. 다음 영상은 본주님께서 무기를 맞추고 스타포스를 마무리한 뒤 마무리 영상으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